삼국지를 컨텐츠로 한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게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RTS 게임, 삼국지 천명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지 천명을 개발한 동서게임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라이선스 개념이 없던 시절 해외 게임들을 한국에 유통했던 회사이며 90년대에 우리가 즐겼던 대부분의 게임들이 동서게임 채널에서 나왔었죠. 그 후 자체적으로 달려라 코바를 개발했고 SBS에 방영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산 최초의 전략 시뮬레이션 광개토대왕을 출시하여 RTS 장르의 선구자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듄2와 똑같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표절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98년 동서게임 채널은 삼국지 천명을 개발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삼국지 만화로 유명한 고우영 화백의 그림체를 가져왔으며 독특하게 SF를 배경으로 한 삼국지 컨셉에 큰 화제를 일으켰죠. 시스템과 디자인들은 커맨드 앤 컨커 그리고 레드 얼럿과 비슷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표절이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커맨드 앤 컨커가 RTS계에 큰 히트를 쳐 여러 아류작들이 쏟아지던 시대였으며 삼국지 천명도 아류작 중 하나였죠. 그래도 워크래프트3보다 훨씬 앞선 영웅 시스템은 이 게임만의 큰 재미 요소였습니다. 영웅의 레벨업 시스템이 요즘엔 흔하지만 당시엔 파격적이었죠. 유비군과 조조군 두 세력만 선택이 가능하며 멀티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지만 컴퓨터의 인공지능 수준이 뛰어나 지금 다시 해봐도 재미있는 게임으로도 뽑힙니다. 후속작인 손견의 야망은 오나라도 선택 가능하며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삼국지의 컨텐츠를 따왔지만 스토리 자체는 완전히 재해석했으며 세 진영의 스토리가 모두 다른데요. 초선은 로봇으로 만들었고 조조는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악당이며 제갈량은 배신하는 박쥐 캐릭터로 해석했습니다. 손권은 사이비 교주로 해석했죠. 삼국지 팬들은 불쾌할 수 있지만 게임으로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삼국지 천명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은 멈추지 않았고 동서 게임 채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타크래프트와 유사한 RTS 게임을 출시하죠. 바로 삼국지 천명2입니다. 삼국지 천명2뿐 아닌 여러 국내 회사들이 스타크래프트 아류 게임들을 출시했었는데요. 삼국지 천명2는 다른 아류작들과 달리 독자적이고 차별화를 둔 게임이었습니다. 워크래프트3보다 2년이나 앞선 영웅들의 레벨업 시스템뿐 아닌 아이템 상점을 추가해 RTS의 RPG적인 요소를 추가했으며 영웅뿐 아닌 인간형 유닛들이 무기를 습득하는 시스템과 적토마나 바실리스크 등을 탈 수 있는 시스템도 시도했고 시대를 앞서간 편리한 단축키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죠. 1편과 마찬가지로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 캐릭터 디자인을 가져와 영웅들은 비슷하지만 세계관 스토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죽인 악당으로 묘사되어 있고 오나라의 제갈근은 최후의 보스로 나오며 실질적인 주인공은 오나라의 육손이죠. 1편에 비해 시나리오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유즈맵이라 불리는 테마 혈전 시스템 그리고 모든 삼국지 영웅들을 다룰 수 있는 영웅전 시스템 덕분에 배틀넷이 활성화되었고 길드 활동도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총나라는 미래 SF를 배경으로 했고 위나라는 중국 고대와 무협을 합친 모습, 오나라는 판타지를 배경으로 해 각 진영 간 다양한 개성을 표현했고 각 나라마다 연합과 제국으로 나누어져 6진영이 선택 가능했으며 영웅과 유닛의 차별화까지 더 색다른 재미를 주었습니다. 이후 동서게임 채널은 후속작인 삼국지 천명3 영웅의 길을 제작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속작이 발매되지 않았고 갑자기 삼국지 천명2 주얼판 CD를 위초 고세가지로 따로 발매해 많은 팬들을 분노사게 만들었으며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밸런스 게임에 특수 아이템이라는 사기급 무기를 등장시킨 데다 버그까지 퍼져 배틀넷은 문 닫게 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삼국지 천명 유저들은 동서게임 채널을 믿고 후속작을 기다렸는데 당시 국내에선 온라인 게임들이 흥행하고 있었고 이를 파악한 동서게임 채널은 갑자기 기존 RTS 요소를 버리고 데스티니 온라인으로 급선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카이언 사가로 이름이 바뀌더니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발매조차 못하고 팬들에게 추억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쉽게 끝나버렸지만 삼국지 천명2는 현재까지도 많은 유저들이 IP대전을 벌이며 활성화된 몇 안 되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색다른 게임을 원하신다면 한 번씩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